LG화학이 매출 3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LG화학은 올해 매출액 목표를 37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G화학의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9.9% 증가한 30조 57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3,500억 원으로 185.1%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떼어놓고 봤을 땐 매출액 8조 8,900억 원, 영업이익 6,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9%나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분사한 에너지솔루션은 연간 12조 3,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분기에만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3,8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차동석 LG화학 CFO 부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매출 성장과 수익 증대에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LG화학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4.1% 증가한 37조 3천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전지재료, 지속가능 솔루션, 이모빌리티 소재, 글로벌 신약개발 등 4대 중점 사업과 신성장 동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전기차 시장 확대와 ESS 수주 증가로 5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화학 부분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신규 시장을 발굴하고 첨단 소재 부분은 자동차 경량화, 전동화에 발맞춰 관련 소재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생명과학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출이 10% 이상 성장될 것이라며 R&D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